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플레임토이즈에서 나온 풍래 액션 시리즈입니다. 이제 철기강, 철기교 라인이 아니라 조금 가격은 다운되고 뭐 크기도 조금 다운되고 그래서 조금 보급형 라인으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급형 라인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아직도 워낙에 비싸지만 아니 20cm도 안 되는 그런 크기의 제품이 가격이 20만원이 넘어요. 이제 1cm당 만원씩 해줬으면 적당한 가격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품인데 물론 플레임토이즈 자체에서는 철기교 라인보다 싸고 이러니까 지네들은 되게 싸게 내준 줄 알 거예요. 어쨌든 박스는 되게 컴팩트하게 되게 조그만 상자에 들어가 있고요. 되게 싸구려틱한 그런 상자입니다. 그냥 중국 3사 제품들 들어가 있는 상자처럼 그냥 겉에 이 습자지 하나 껴준 것 같은 그런 제품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또 이 습자지는 그냥 막 씻는 게 또 제맛이죠. 이렇게 습자지 쫙쫙 씻어 주시면은 프라이 액션, 풍래 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양옆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겉커버예요. 이렇게 겉박스를 열어주면은 옵티머스 프라이멀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보여요. 비닐에도 쌓여있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뭐 영어 살라살라 디포 토이즈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있고요. 그 다음 앞에는 옵티머스 프라이멀 그리고 옆에도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이멀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하고 있는 옵티머스 프라이멀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셜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다고 적혀 있고요. 일단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열어주시면은 설명서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프라이멀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뭐 스탠드랑 양쪽 칼 그 다음에 특전 마스크. 야, 이 특전 때문에 구매한 건데 특전 마스크의 포장 방식은 그냥 에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봉을 해 주시면 이렇게 비닐에 잘 들어가 있는 제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무게감이거든요. 이 무게감이 대체 20만원이 넘는 제품에서 합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 들어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뭐야. 일단 디자인 자체는 엄청 멋있어 보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진짜 멋있네요. 근데 야 이게 20 얼마라고? 와 가격이 너무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주시면 진짜 멋있는 디자인의 풍래 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감은 많이 실망했어요. 아니 많이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하다못해 메탈빌드 건담 종류도 무게는 이거보다는 무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가격 혹은 더 비싼 가격임에도 무게감이 정말 많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정말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직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가 있는 파츠로는 이렇게 어깨 숄더 캐논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도색 자체는 플레임토이즈가 워낙에 뭐 깔끔하게 잘 해주니까 멋있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볼관절로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이렇게 딸칵 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껴주시면은 안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은 조금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고요. 관절의 강도 같은 경우에도 뻑뻑하게 잘 보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칼 두 자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옵티머스 프라이멀 이제 마스터피스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각도가 진 걸로 알고 있고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카악하고 껴줄 수 있고요. 진짜 칼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깔끔하게 도색도 잘 해줬고 어디 하나 미스난 곳 없이 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동그라미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캐논이 긁히지 않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각도 맞춰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팔뚝에 있는 캐논 이거를 뺀 다음에 이렇게 뭐 다른 파츠로 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성이 되게 안 좋아요. 뭐 엄청 막 허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짝만 떼도
있고 이거는 조그마하니까 뭐 그렇게 뭐 상관은 없는데 아, 이 팔뚝 캐논 자체가 고정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조금 세게 맞물리는 거 그것만 빠지면은 되게 쉽게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개체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진짜 살짝만 건드려도 뚝뚝 빠지는 막 그렇다고 허벌은 아니에요. 고정이 되긴 돼요. 막 딸칵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디자인 하나 자체는 되게 멋있는 그런 프라이머리예요. 디자인밖에 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특전 마스크. 아 이 마스크가 찐이죠. 마스크도 진짜 멋있고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펄 도색 살짝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색은 진짜 고급지게 잘 나왔고 이렇게 앞에다 탈칵 하고 껴주면은 이렇게 마스크 쓴 얼굴도 가능하고요. 일단 마스크 이렇게 얼굴 껴주면은 이런 느낌 어우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원래 착한 놈인데 되게 악당스럽게 멋있게 잘 생겼어요. 아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얼굴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도색 미스 없이 깔끔하게 잘 뽑아줬고요. 얼굴은 진짜 잘생기게 나왔는데 이 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그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 파란색 블루 같은 경우에는 펄 도색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도 진짜 멋있게 이런 조형 같은 거 몰드 같은 거 잘 파줬고요. 배 쪽에 좀 덕트 표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 조형 들어가 있고 이 깃털을 표현해준 이 검은색 부분들이 되게 고급진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좀 사출 느낌도 나고 엄청 고급진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 이거를 되게 많이 걱정했었어요. 사진만 봤었을 때 근데 아무래도 걱정이 현실로 조금 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싼티 나는 듯한 그런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허리 쪽에 포인트 도색들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 사실 이런 도색 미스 같은 걸 좀 찾아내서 욕하고 싶은데 도색 미스는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런 종아리 표현도 이런 털 표현이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발바닥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모습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칼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해주고 캐논 조금 잘 빠지는 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옆모습도 그리고 뒷모습도 이런 부스터 같은 거 달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등딱지가 좀 튀어나온 듯한 표현까지 해줬기 때문에 진짜 조형 자체는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관절 안쪽 골관절로 되어 있고요. 진짜 조형은 멋있게 나왔어요. 사실 플레임 토이즈 제품들이 가성비로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가심비 그냥 진짜 좀 고급진 장난감을 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이고요. 여기 옵티머스 프라이멀 자 전원을 한번 켜보고 자 옵티머스 프라이멀 풍레이션 무게가 약 204g 모든 무장을 채워줬을 때 약 204g의 무게가 나옵니다. 합금이 포함됐다는 제품치고는 되게 가벼운 무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어우 멋있죠? 얘가 199g이 나옵니다. 자 10만원짜리 20만원 중반짜리 아니 이게 사실 마스터피스도 정말 잘 나왔긴 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마스터피스보다는 무게감이 확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최소한 300g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합금이 들어갔다는데 합금이 들어간 곳이 되게 웃겨요 얘네가 또 제가 지금까지 찾은 합금은 사실 어디가 합금으로 들어갔는지 잘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 여기 다이캐스트 그 다음에 여기 다이캐스트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이캐스트입니다. 보통은 관절 부분에 다이캐스트를 넣어주는데 여기는 다이캐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 안쪽도 다이캐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도 다이캐스트가 아닙니다. 사실 플레임 토이즈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자인이랑 조형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감 같은 것 때문에 비싼 돈을 치르고도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는 진짜 너무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이상한 부위에 합금을 넣어줬고요. 아니 하다못해 관절만 넣어줬어도 제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발바닥도 다이캐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전혀 차갑지가 않고요. 그냥 플라스틱 그런 느낌입니다. 얘네 진짜 뭐지? 아니 사실 이 가격 받아 처먹을 거면 합금이라도 좀 넣어주던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합금인데
합금을 많이 넣어뒀으니까 그래도 이 작은 크기에 이 가격이 생성이 됐겠지. 아, 전혀 그런 제품군이 아닙니다. 그냥 디자인을 위한 회사예요, 플레임 토이즈는. 사실 저도 뭐 철기강 옵티머스나 이런 거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플레임 토이즈 제품들. 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레오 때문에 한번 찍먹해보자도 있어가지고 샀는데, 아, 조금 후회가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7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합금해서 지금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곳에다가 다이캐스트를 넣어준 건지 아직도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아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볼관절이 되게 조그만 볼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시고요, 당연히 볼관절도 노 다이캐스트.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 숙여지고요, 위로도 살짝 이렇게 봐줄 수 있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얼굴은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이런데 뿔 같은 거 그냥 플라스틱이니까 파손 조심해 주세요. 여기 특정 마스크 뿔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여지는데, 여기 뿔 같은 경우에는 연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뒤로 이 정도 젖혀질 수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짝 많은 각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관절도 조금은 부드러운 편, 조일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합금도 아니고 보강이 되게 어려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사 구멍도 막아버려가지고 어떻게 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빼주면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장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한 건데 받기 전에 여기 위에 팔뚝에 상박 회전 관절이 없어요. 돌아가질 않아요. 여기는 그대로 고정이에요. 이런데 관절 하나 안 넣어준 그런 제품은 아마 얘네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여기 관절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 텐데, 아, 얘네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여기 어깨 있는 쪽에서는 어깨 장갑 위로 올려주고 어깨를 이 정도 각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어쨌든 그리고 팔꿈치 접힘각은 그냥 일반 팔로 할 때는 90도밖에 안 접혀요. 얘네가 이렇게 돌려줬을 때만 안쪽으로 이 정도 접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이렇게 돌려주질 않으면 이렇게 접힘각도 안 나오고 좀 설계가 애초에 좀 이상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믹도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위에서 한번 살짝, 그리고 여기 팔꿈치 밑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연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지간히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은 나오지만 거의 90도라는 거, 이 정도 되어야 거의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밑으로 하박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대체 왜 이렇게 넣는지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손목은 뒤에 장갑 때문에 되게 스무스하게 360도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안쪽도 조금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아, 손가락은 당연히 전지 가동 손으로 넣어줬겠죠. 진짜 이것마저 아니었으면은, 어쨌든 전체 다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손가락 이렇게 자유롭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에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명치 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설명서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회전도 가능하고, 뭐 옆이나 앞뒤 살짝살짝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치 쪽을 앞으로 굽힐 때 이 가슴판이 살짝 들어져요. 이렇게 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숙임각이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옆쪽에 이렇게 스커트 살짝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이렇게 벌려줘야 되는데 여기 뒤에 부품이 닿아요. 안쪽은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벌어지는 각도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살짝 돌려줄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벌리면은 고관절 벌림각은 이 정도. 진짜 너무 얼마 안 나옵니다. 풍내 액션이라면서요.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관절은 조금 더 자유롭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 가격이면은 여기서 연장김이 딱 나와가지고 좀 무릎 앉아도 편하게끔 고관절을 설계해줘야 되는데 아...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 살짝 이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벌려주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은 부자연스럽겠죠. 뒤로는 이 정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쿼트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쪽은 이렇게 한번 접히고 두 번 접히고 흉내 액션이라며.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들어가네. 뭐야 들어가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기믹이 있음에도 90도 뭐야 끝이야. 이게 끝이에요. 90도가 얘네 진짜 뭐지? 아니 허벅지라도 그럼 잘 돌아가게 만들던가. 아니 안쪽으로는 돌아가지도 않고 바깥쪽으로도 이게 끝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발등 위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살짝씩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는 따로 접히는 기믹이 없고 안쪽에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 안쪽에 보시면은 조인트가 두 개 있어요. 여기 칼 손잡이에도 조인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껴줘서 쥐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정성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칼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이멀 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레임 토이즈 철기교 라인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확실히 플레임 토이즈가 디자인 자체는 멋있게 잘 뽑아주긴 뽑아주네요.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는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를 결합하는 방식은 이렇게 투명한 이 파츠를 빼줘요. 이렇게 조인트 조심해주고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안 끼는 반대쪽에다가 방향 맞춰서 이렇게 껴줍니다. 뭐 어디든 껴줘도 돼요. 이렇게 껴주시고 이쪽에 있는 부품을 살짝 슬라이드해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 먼저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거를 그 다음에 안쪽에 이거를 슬라이드를 걸어서 다시 채워줄 수 있어요. 저 슬라이드 홈에다가 이렇게 껴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손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잘 안 들어가네요. 그냥 방향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껴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줬다고 해요. 얘네들은 왜 슬라이드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라고 했나? 어쨌든 여기 집게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집게를 빼주면 여기 조인트가 나와요. 이 조인트를 여기 가운데 밑에 군형에다가 군형 막는 그런 파츠도 없어요. 그냥 군형이 그냥 보여요. 이렇게 껴주고 액션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반다이의 그런 스탠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헐거워지면 고정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띄워줄 수도 있고요. 근데 얘네가 또 여기 집게는 나사가 아니에요? 아니 그... 이거 나중에 헐거워지면 어떻게 보강하라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잡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벌어지면 사지 마세요. 이 돈 주고 이거 사실 거면 그냥 다른 거 더 가지고 싶으셨던 거 차라리 3-0 디럭스 스킬 사세요. 이 돈이면 진짜 사고도 남아요. 이거 사지 마세요. 어쨌든 플레임 토이즈 진짜 애증의 회사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솔직히 진짜 취향에만 맞으면 너무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살짝 용자물스러운 포즈도 가능하게끔 해줬고 얼굴도 정말 잘생기게 나왔고 이렇게 특정 마스크 자체도 진짜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이런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이 정도로 멋있는 디자인으로 나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가성비가 최악이에요. 뭐 가성비가 뭐 이 가격에 이 정도 이거를 떠나서 그냥 얘는 이 가격에 나오면 안 됐을 그런 친구입니다. 진짜 10만원 중반에 나와도 살까 말까? 10만원 중반으로 나왔으면 사실 디자인 보고라도 샀겠죠. 근데 말이 풍내 액션이지 액션도 그닥 좋지도 않고요. 가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진짜 절대 사지 마시고 진짜 이게 뭐 너무 멋있어서 저만 가지고 있을래요 해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차라리 이 돈 주고 이거 사실 거면은 다른 거 구매하세요. 근데 내가 돈이 진짜 많다. 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런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나오냐. 정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얘는 라쳇이라도 들어있지. 아니, 라쳇도 없고 그냥 볼관절에 합금은 이상한 데다 때려박았고, 이럴 거면 합금을 왜 넣어줍니까? 그 발바닥에라도 넣어주지. 진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근데 진짜로 디자인 하나는 멋있습니다. 디자인은 뭐라 할 게 없어요. 너무 멋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진짜 옵티머스 프라이머의 찐팬이다 이런 분 아니면은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뭐 이 가격에 나오면 안 됐어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철기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멋있어서 아, 이 가격 주고도 진짜 괜찮다 싶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진짜 디자인도 멋있고 묵직하고 뭐 조형 뭐 동봉돼 있는 파츠, 특정 파츠 이런 것도 너무 멋있어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디자인 하나만 보고 가야 되나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 자, 어쨌든 너무 실망했고요. 레오 나오는 거 망토 때문에 진짜 멋있어서 살라 그랬는데 진짜 피드백 반영 안 돼서 똑같이 이런 가격에 이따위로 나오면은 저는 다시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멋있어서 사겠죠. 이게 문제예요. 센티넬이나 플레임 토이즈는 디자인을 너무 멋있게 내는 게 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우, 어쨌든 여기까지가 플레임 토이즈 풍뎅 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